6월 증시가 접어든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작 1월 못지않게 좋은데요. 오늘 이번 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내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 볼까? 아니다. 다음 주. 아니다. 2월 그냥 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확대가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2월의 코스피 밴드 전망을 보니까 2180에서 2530을 예상을 하셨어요. 그 근거가 뭘까요? 일단은 솔직한 마음으로 2480을 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한다면 2500 돌파시도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480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2480선이 딱 12.5배 정도 수준인데 과거 평균을 봤을 때 굉장히 표준편차 수준으로 굉장히 과열권에 진입한 거고요. PBR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데이터를 봤을 때 2480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워낙 시장 심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좀 돌파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좀 오버슈팅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하단을 더 열어놓은 이유는 일단은 1월 한 달 동안 굉장히 시장이 뜨거웠죠. 뜨거웠던 이유를 다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리 인하 기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반도체 조기 업황이 빠르게 턴어라운드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은행주의 배당 확대 기대.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팩터들을 본다면 현실적으로 뭔가 변한 게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은 한 번 또는 두 번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은 지금 23년 하반기부터 세 번 금리 인한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중국은 리오프닝이 되는 건 맞지만 PMI 지표조차도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실물 지표는 아직까지 돌아서지 못하고 있고 한국 수출, 1월 달까지 한국 수출을 보면은 대중국 수출을 보면은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실물 경제에서는 바닥을 잡았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또 한국 반도체 뭐 실적 쇼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불투명하게 나온 상황이죠. 이렇게 본다면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는 건 맞지만 시장의 기대가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12개월 선행 PR이 12.5배까지 왔다는 점들이 좀 눈여겨볼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2021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2021년 5월, 6월이 언제였냐면은 코스피가 3,200, 3,300선 때예요. 근데 그때보다도 밸류에이션은 비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비싸고 뭐 그 판단은 뒤로 하고 자, 12.5배에서 13, 시장이 더 올라가려면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3배, 14배, 15배를 가든 아니면 이익 전망이 빠르게 올라오든 근데 저는 둘 다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14배, 15배로 가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최근 나오는 실적들을 보면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4분기 실적 시즌 동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23년 1분기, 23년 연간 이익이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당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기 어렵다면 기대감에 반등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되돌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2월 시장 초반까지의 랠리가 과열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승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월 중에 이러한 기대감이 만약에 뭐 하나라도 좀 약간 맞습니다.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게 있다면 아래 수면 아래 있던 악재들이 확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대장주 여기 삼성전자를 두고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 쇼크 그리고 앞으로 사실 전망도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삼성전자 다니는 지인이 아, 올해는 보너스 안 나올 것 같아 이 정도 이야기까지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반등한 건 여기까지라고 봐야 되는지.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하반기는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좋아질 수 있다. 다시 좋아질 수 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상반기에 너무 안 좋아서 좋아진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이라기보다는요. 상반기에 너무 안 좋은 업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캐펙스를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공급을 줄이고 있죠.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을 발언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감산, 생산 라인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뭐 그에 따른 기대와 실망감 간의 괴리로 인해서 등락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 투자 축소를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아마 수요도 좀 둔화될 겁니다. 그런데 감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업황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날 것이고, 뭐 수요가 얼만큼 회복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수요 공급 사이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투자 축소, 공급 축소로 인한 업황 터널라운드 시점은 하반기 중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 급반등한 데 따른 일정 부분 되돌림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되돌림 과정을 비중확대 기회로 삼으신다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포인트를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너무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이 기대감은 그러면 어느 순간에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꺾일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죠.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이 두 가지 기대가 들어와 있다는 게 지금은 시장이 불안한 요인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는 연착륙이 가능하다. 안 좋아봤자 마일드 리세션. 그런데 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세 번 한다라는 기대죠. 네. 마일드 리세션이고 연착륙인데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할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연준이 하도 맘대로 하다 보니까. 근데 경기는 괜찮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기대가 좀 앞서갔다라는 거죠. 만약에 연착륙이 가능하다면 금리 인하 이렇게 과격하게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금리 인하를 이렇게 세 번 정도 한다고 한다면 경기가 얼마나 나빠져야 될까? 그로 인해서 물가가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런 와중에 FMC를 2월 FMC를 지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또다시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기준금리 컨센서스를 보면 다시금 4.1까지 떨어졌거든요. 12월 FMC 이후에 4.1에 도달할 때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더 강해지기보다는 좀 완화되는 또는 후퇴하는 그림들을 보여줬는데, 왜 4.1이 중요하냐면은 세 번 금리 인하 기대의 정점입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 24년 1월까지 통화정책회의가 다섯 번 있거든요. 다섯 번 중에 세 번 금리 인하 한다는 거예요. 좀 많긴 하네요. 근데 많긴 한데 여기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강해지려면 네 번 아니면 다섯 번이죠. 다 채우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만약에 네 번, 다섯 번 하려면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은 연착륙과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나도 좋은 조합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연착륙이 가능하면 금리 인하 기대는 없어져야 될 것이고 금리 인하가 가능하려면은 연착륙은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2월 증시는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얘기를 또 들어보면요. 삼성전자의 흐름 그리고 뭐 금리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의 반응 이렇게 보면 2월 언젠가 주가가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 큰 폭으로 조정이 보인다면 하반기를 보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제가 21년 10월 달부터 시장을 계속적으로 베어리시하게 보고 왔었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건 반등시 매도, 반등시 비중 줄이자라는 말씀밖에 안 드렸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힘들었던 장세를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충분한 수익으로 돌려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망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1월 증시가 어쩌면은 23년 연간의 흐름을 예고편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응축된, 함축된 예고편 같다. 근데 언젠가는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단기간에 너무 기대, 모든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금리 인하 하겠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 세 번 한다라는 과도한 기대가 들어와 있는 거고 반도체 업황 좋아질 겁니다. 근데 반도체 업황이 1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좀 과하게 들어와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 경기도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2분기부터는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미 경기는 좋아졌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반에서 실물로 보여지는 지표들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한 경제 지표만 본다 하더라도 ISM 제조업 지수,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예상보다 못했고요. 신규 주문은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출 12월보다도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16.6%까지 나왔죠. 중국 수출 마이너스 역성장폭이 커졌고 반도체 수출은 마이너스 40%대로 떨어졌죠. 자, 여기서 보자면 기대감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그리고 펀더멘탈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죠. 네. 이 괴리가 너무 커진 데 따른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아마 2월, 3월 중에 나타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월 시장은 2023년 시장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쫙 펼친다면 눌러서 1분기 중에 어쨌든 약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나 이런 시나리오도 좀 함께 붙여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인상은 없다. 인상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남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달려 있는데 한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먼저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한국은행이 관심을 갖고 바라봤던 원달러 환율 일방적인 원화 약세가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더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최근 급락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전반적인 불안감들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멈추면서 연준의 눈치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도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일단은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시그널은 계속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50BP 했다면 한국은행도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을 더 할지 아니면은 연준이 눈치를 더 봐야 되는 상황이 됐을 텐데 이번에 25BP를 하고 또 하나 포인트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준의 점도표는 두 번 금리 인상이 남았고 시장의 기대는 해봤자 한 번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거든요. 기자가. 그랬더니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이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든지 예상치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간극을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네. 그걸 좀 돌려서 해석을 해보면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 변화에 따라서 경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시장의 기대처럼 조금씩 변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 같다라는 해석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저는 미국 금리 인상은 뭐 많아봐야 두 번. 네. 저희 전망 기준으로는 3월 달에 한 번 더 하고 이제 금리 인상 동결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금리 인상 정점을 향해 가고 사이클의 정점을 가고 있는데 네. 가장 문제는 이제 경기가 얼만큼 괜찮냐라는 거겠죠.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시간이 나온다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고용지표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제 유럽 쪽 경제지표들 좀 지켜보시면서 확인하면은 경기가 얼만큼 안 좋은지 경기에 따른 시장 흐름들을 조금 더 체크하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계속 경기 얘기할 때마다 미국 경기는 워낙에 견조하고 잘 버티고 있다는 거는 뭐 소비 쪽에서도 그렇고 고용지표 쪽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앞서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지금 1.25%인데 네. 1.5 그 위로까지 우리가 뭔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에 따른 우려는 없는 건가요? 그로 인한 원달러 환율 반등 시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정반대의 상황일 때는 항상 좋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 간의 역전되는 그림들로 인해서 시장이 큰 난리가 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네.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은 그 전 상황들이 항상 좋았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네. 특히 경기 변수에 시장이 영향을 받지 장단기 금리 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뭐 그 반대의 상황들이 리지너블하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원성이 들립니다. 네. 시장에서 금리 차이 이렇게 많이 나서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차이 많이 나도 괜찮은 거였으면 뭐하러 그렇게 우리 힘들게 따라 올렸냐. 일단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게 맞고요. 그리고 환율도 문제였고 한국도 물가가 높았어요. 네. 이번에 나왔던 것도 5.6%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환율 일방적인 원화 약세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를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전반적인 상황 여건으로 봤을 때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당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가 역전돼서 원화가 약세로 보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입니다. 특히 중국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까 유한화 약세와 맞물려서 한국의 수출 악화, 무역 수지 적자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로 보였던 네. 거지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보였던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뭉쳐져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로만 네. 논리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2월 증시에 그럼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2월 조정 중에 뭔가 포트폴리오 안에서 네. 이제는 좀 정리해야 돼 혹은 이제 새로 편입해야 될 그런 섹터가 보이십니까? 뭐 일단은 코스피 2400 이상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23년 예고편 같다고. 네. 그래서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뭐 이런 업종들을 좀 분할해서 사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1월에 좋았던 섹터를? 네. 다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2월 한 달 동안에는 증시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시장의 접근, 주식시장을 더 주식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좀 기다리시고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달러가 좀 반등할 여지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아마 다음 주 소매 판매를 확인하게 되면 실물 지표는 굉장히 안 좋네라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를 맞춰서 달러 반등 시도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가능하고 주식은 코스피가 좀 밀릴 때마다 사는 전략으로서 특히 코스피 2400 이상에서는 최대한 자제하고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1월 시장에서 나는 시장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2월에도 시장은 조정, 그에 따른 기회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잘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